때부터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밤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살아도 일은 안 풀리고 그랬는데 작년에 너무너무 이제 구설수에 휘말려갖고 너무 힘이 들어서 무속인 집에 갔는데 저보고 신을 받아야 된대요. 신을 받지 않으면 자식이 신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신을 받았어요. 근데 신을 받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또 태송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일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프고 정말 이거는 뭐 하루에 20시간씩도 자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잠만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다가 이제 그 조연우 선생님한테 찾아왔는데 선생님은 제가 여지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치부를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내 서러움에 못 견뎌서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또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기의 근본에 불의를 좀 찾고 싶어하고 어디 가면 계속 신받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손들한테 이런 가물이 넘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한 오늘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 명당 안에 어째 어디서부터 기선이 이렇게 꺾어지고 바뀌어서 수공수맥살이 생기고 축생기가 생기고 태엄살이 생기는지 차례차례 제 차례로 이 길문 한번 열어봐 봅시다. 부정영정을 걷자 하네. 첫째로는 예. 조상을 몰라도 개고기 부정. 예. 놀래라고 빌래라고 너 친정여래에도 개를 잡아서 개 영산에 집에서 기르던 게 사람처럼 다 잡아먹고 오늘날에 이 영산의 구릉에 산신의 바람에 이 뿌리 근간 자체가 다 흔들려버렸다.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상황. 새끼도 몰라라 부모도 몰라라 쉽게 말하면 네. 사촌간에 대종간에 형제간에 칠성에서 이렇게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이 태음살을 갖고 태어났다. 이 태음살이라는 거는 1월 성신인전 손길을 잡아 7배 칠성의 손길을 잡아야 되는데 칠성에서 눈을 감으니 칠성에서는 명도 주고 복도 주는데 밝은 빛이 없는 거야. 이래 태음살이 들어서 자궁안에 살이 딱 끼다 보니까 내 부모하고도 내 칠성하고도 인연이 없지만 쉽게 말해서 겁살 재살 재살이 같이 들어오니까 강간 강금 잡아서 눌리고 때려 눕혀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언어폭력 정신폭력 육체폭력 다 했단 말이야. 맞아요. 거기서 생긴 아들이 저 아들 아이가?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연자 중에 둘째 아들 신랑 네. 오다가다 외로워서 만났다 그래. 처음에는 잘했지 이 사람이. 네 아들도 내 아들이고 내 아들도 내 아들이다.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다 무너져서 네가 살지 않았나? 응? 네. 그래서 두 번째 신랑을 만나서 두 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 남자도 마찬가지다. 생활 능력이 전혀 안 된다. 생활 능력이 안 되고 진짜 바람질해.
여자질에 노름질에 술질에. 그래서 둘째 두 번째 난 아들 조상에서 아가 한번 알아보라고. 과거지사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알아주구만. 그래서 이 손자를 앞을 세워서 의심하게 만들고 여자로 바람으로 노름으로 술질로 너한테 고통을 줬다. 왜? 그렇게 하면은 하마나 네가 어디 가서 물어보고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뭐 때문에 이런지 한번 알아보려고. 네가 네 팔자야 하고 억양을 네 억을 빌어서라도 큰아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빌 줄 알고 농시가정의 할머니하고 다 들어왔다. 저 새끼 둘째 아들 그나마 버리고 갈까봐. 응? 버리고 갈까봐 네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김씨 가정의 할매 증조 할매도 손길을 잡고 노씨 가정의 증조 할매 조모 할매가 너한테 제일 먼저 왔었다. 그래서 노씨 가정의 할머니도 눈물 나고 김씨 가정의 할머니도 눈물 난다. 딱 그분 둘이만 너한테 기우시고 나머지 조상들은 한이야 원이야 다 치고든다. 너의 본줄에서 들어오는 성씨는 모르겠다마는 자꾸 박씨라고도 하고 정씨라고도 한다. 여기 본줄에서 들어오는 할머니가 시집을 와갖고 다 못 살고 간 민며느리가 있어. 배를 이마에 불러가지고 소방 맞아서 나가는 할머니가 있다고. 내 본줄의 아버지 집 쪽에.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한이 돼서 이 배를 산 만큼 안고 너한테 온 지가 십수년 전부터 새끼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이 할머니가 따라다녔다고. 그래서 이 시집을 네가 안 갈라고 말해봐라. 맞나 아이가? 얼마나 네가 발버둥을 쳤노?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내 원상 한번 풀어달라고 너한테 이렇게 붙어서 아가 우리 시집 가서 아 한번 놔보자. 아 한번 놔보자고. 응? 왜 저한테 하필 왜 저예요? 네 사주팔자에 타고 들어가니까. 네. 너 사는 거 보니 너무 힘들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 없고 남편 없이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걸 보고 할매가 두 번째 시집을 네가 죽어로 안 가려는 걸 할매가 보냈단 말이다. 보내가 저 아이도 안 놀라는 거. 왜? 지금 크나 하나도 네가 버거워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마등 같이 스쳐서 내가 둘째 아는 내가 그렇게 안 할란다 차라리. 응? 응? 그래서 네가 안 놀라고 병원 문 앞에까지 가서 열두 번도 더 생각을 했다. 왜 큰아한테도 이런 이별을 주고 작은아한테도 이런 이별을 주고 왜 애비 없는 자식들만 자꾸 주냐고 내한테. 배가 다른 게 아니라 씨가 다른 것 같아. 씨 형제간은 분명히 네가 낳았는데 아버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 맞아. 할머니가 약간 정신이 없고 약간 귀머거리야. 그래서 네 뒤에 있으니까 이 어른들이 너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시절에 한 40년 전에는 폭력이 뭔지도 몰랐고 수탈이나 겁탈이 뭔지도 몰랐을 시대라. 원장이 하늘이고 원장이 예수고 원장이 신이야. 고아원에서는 말 안 들어 밥 못 얻어먹어. 그래서 이 할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기운들을 니한테 자꾸 집어넣으니 그 사람 눈에는 충이 낄 거 아니야 살이 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맞아야 되는 이유가 거야? 없지. 살이 끼니까. 저 새끼가 내 새끼라 생각하고 네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첫 번째 아들 만나니까 저기에서 김씨 가정의 할매가 내보고 같이 입작하고 또 두 번째 할매가 노씨 가정의 할매가 내보고 같이 입작해갖고 우리가 할매 세 명이 삼신불사가 돼가 쉽게 말하면 조상이고 귀신인데 불사가 돼가 세 명이 열심히 따라댕기니까 무당들 눈에는 불사 할매로 보이고 불사 단지로 보이고 세준 할매로 보이고 산불 재석으로 보이고 용궁불사로 보이고 이래가지고 네가 단지를 안 모셨나. 응. 하도 술밖에 우리를 모시주세요. 우리는 안 없는 기술밖에 없는데. 그래서 니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문전문전 우리를 또 물 한 그릇 떠달라고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와서 다시 네. 또 네가 물어보고. 네. 아이고. 내가 조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야가 단지를 없애고 난 다음에 좀 뒷골이 당기면서 쓰러질 뻔 안 했나? 맞아. 어? 근데다가 이 어깨고. 어, 어깨하고 허리하고. 네. 아이고 머리야. 5개월 동안 진짜로 그러고 누워있었어요. 선생님한테 가기 전까지. 아이고야. 이제는 이 선생님이 보내준 다카이. 예. 아들 둘이 더 걱정하지 말고 보내준 다카이. 내가 오늘은 예. 아야지야 뒷골 땡기고 예. 내가 기가 약간 먹고 머리도 아픈 사람이었다 했지. 예. 나도 닦고 아이고 우리 손녀도 좀 닦아가. 예. 내가 한 50년 동안 따라댕겼던 거 이제 싹싹 닦아가. 엄마가 그때 장성사를 때문에 어디 갇혀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내가 몸이 굉장히 충을 받아서 허약해졌을 때 네. 그때 이 우리 김씨 가정에 네. 고모 할매자 고모자 이래 되는 이 여자 여혼신이 말명처럼 탁 들어왔는 거야. 그때 네. 나한테 탁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남자 때문에 사랑해 네. 결실을 다 못 맺고 네. 물에 빠져 죽었대도 가은 아니다 이렇게 덮어쉬고. 아, 그때? 네. 그래 놓으니까 그 혼가가 네. 싹 타고 들어오면서 엄마야 굉장히 호환이 들고 춥고 뼈 네. 마디마디가 애리고 아프고 허벅지 같아. 응. 이 고모를 어떻게 해줬는지 절에다가 올렸는지 어쨌는지 여기 또 남자 혼가가 하나 들어오거든. 남자 혼신 우리 그러니까 김씨 가정에 네. 형제짠 것 같아. 네. 남자는 들어봤어? 꿈에 엄마의 꿈에 선봉을 한 두어 번 줬다는데 선뜻선뜻 한 번씩 들어오는 꿈 엄마한테 줬다 하거든. 어떤 때 그때 당시에 자다가 이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았어. 한 번. 그래서 제가 막 살려달라고 혼자서 막 그랬더니 남자가 사자처럼 검은 게 선뜻선뜻 엄마한테 이렇게 한 번씩 막 휘감아서 들어갔다 하거든.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정신도 없고 엄마가 가위도 눌리지만 예. 꿈도 막 산란하고 잠도 깊이 못 자고 뭐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단다. 그래서 그 연가 예. 김씨 가정의 여혼신 남혼신 예. 그렇게 해서 엄마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예. 계속 직업으로 예. 영업으로 예. 사람으로 예. 인간의 잉태를 하게 했던 거 오늘날에 한번 싹 닦아 간단다. 태송식하고 신방한 무당 따로 있고 태송식한 무당 따로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찾아갔는데 느낌이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 너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혼자만 알고 있는 말씀을 탁 하시니까 물론 믿음은 좀 갔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확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에 가는데 너무너무 서러웠어 제가. 나도 모르게. 그 집에 가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서름에 복받쳐서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왜 이 세상 천지에 네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하늘하고 땅밖에 없었잖아. 그만큼 무당한테 다녀도 네 사정을 몰랐고 네 성향을 몰랐잖아. 네. 지금 엄마한테는 한두 번에 몸을 칠 수 있는 바람이 더 들어온다고. 그때는 자칫 잘못하다가 장애를 입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엄마가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급하게 이렇게 시료를 하러 왔던 거야. 어. 성씨가 중요하고 조상이 그닥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되게 크게 맥을 잡으려면 엄마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닦아내고 그래서 신을 받았던 신의 벌전 그 다음 단지를 아까 없앴던 회양했던 그 벌전까지 이 칠성에서 눈을 감은 태음살까지 자궁살까지 오늘은 다 뺏겨내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벗겨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진짜 살았다. 엄마가 내가 보니까 4-5년 전이나 6-7년 전 딱 보니까 뭔가를 이 벽을 고쳤는지 뭐를 딱 고쳤는 게 보인다고. 싱크대를 싹 고쳤어. 갈아버렸어. 응. 엄마 그때부터 솔직히 엄마를 몸을 안 친 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 쳤다고.
지금 이 팔병신 된 게 한 3년, 4년 됐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날이 아니라 충이 부딪히는 날에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 아들을 진짜 사고 안 나고 연할 여적적 이제 40, 60 멀쩡한 게 다행이래. 왜냐면 내 집안에 그런 주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 최근에 와서 내가 저 주방 때문에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래 지금 그걸 뽑는다. 그래 그걸 주당이라 한다. 그래서 이게 부엌의 아궁이를 어쨌든 고쳤든 하수구를 고쳤든 그 다음 작파살 나무를 고쳤든 이걸 고치면서부터 엄마가 일신의 고난지고 신안지고 직업으로든 돈이든 빌려준 돈이든 인간이든 싹 다 서서히 다 말라서 다 묶였단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 들어있는 살수를 다 벗겨줄 것이니 그래야 짐작하란다. 가자! 자리마다 혈 자리마다 앉아서 불안하게 하고 무당집에 가야 될 것처럼 뭐가 잘못 붙어가 있는 것처럼 폐가 안 풀리는 것처럼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그 상문 주당이 걸린 거 따라들고 묻어들고 했던 거 그것도 오늘은 싹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진짜 가야겠다. 이게 닦아내야 할머니가 오든 손녀가 오든 누가 와서 지켜줄 분들이 온다고. 본인도 느낄 정도로 이거 콩만한 게 지금 들어앉아가 있잖아 여기에. 아무리 만져봐도 여기다 여기에 귀신질이. 여기 딱 있어요. 아래 위로 다 만져봐. 여기만 딱 있지. 이런 데는 없는데 여기만. 거기만 딱 느껴지지. 딱 완두콩만한 게 딱 느껴지지. 여기가 귀신 집이었다고. 오늘 날에 다 물러갈 때 조시제자 신장님이 원력이고 장군님이 술법으로 오늘 이 가정 명당 안에 들어왔던 살을 살 수 싹 다 걷어갑시다. 가자! 지는 치고 있어서 우리가 침엽수를 이용해서 소나무나 대나무에 맑고 깨끗한 걸 이용해서 그거를 떼내려고 하거든. 이거 향침법이라 해가지고 몸에 들어와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을 다 빼는 거거든.
숨어서 또 타고들고 또 놀려먹고 언젠가는 또 내가 차지하려고 내 영산 내가 되고 뱀 영산 앞자리 선생님이 뽑으신 조상령과 그 뒤에 숨어서 영산과 태송부의 구렁이라 이름을 짓고 사로 내가 이렇게 원앙처럼 탁 차고 들어서 딱 이렇게 말고 있다 뱀이 꽈리를 틀듯이 그러니 숨을 쉴 수도 없고 허리를 허리에서부터 가마가 못 가지 이렇게 꼴똘 말아서 뱀이 말듯이 꽁꽁 목을 못 썼어 그러니 어깨를 어깨대로 내려앉고 허리를 허리대로 숨을 못 쉬겠고 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한번 들어눕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다 기어나갈 정도로 왜? 뱀이 이렇게 기어댕기죠 여기까지 온 거는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힘을 내보고 여기까지는 왔단만은 집에서 나왔을 때도 기어 나왔고 들어갈 때는 또 어떻게 기어 들어가는 그 걱정만 하고 내가 나왔다 근데 오늘 딱 잡혔다 짜증난다 먼저 선생님들은 나한테 뱀이 있다 소리를 안 했어 왜? 내가 이렇게 숨을 쓰니까 왜? 내가 왕이다 여기서는 조상도 다 제껴놓고 조상도 잡아먹고 신도 내가 꿀꺽하고 귀신도 허주도 내가 꿀꺽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꽈리를 털어서 알을 놓고 알을 놓고 알을 놓으니까 이 생각도 알을 놓고 저 생각도 알을 놓고 내가 신도 한번 해볼까 신이 아니었나 사업을 하면 되나 장사를 하면 되나 조상이 그래서 그런가 귀신이 그래서 그런가 온갖 생각을 알을 낳는다 백일정서 그래도 기도 잘 드리래요 오늘 용신에서 길문 열어서 맑게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혈기혈기마다 선생님들 막혀있는 혈기는 선생님께서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조금씩 쾌차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넣을 수 있게 깨끗해야 생각하고요 이 행위를 하면 붙어있던 뱀들이 지금 남아있는 공간으로 빠져나오고 더 이상에 못 들어오게끔 결계를 치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조밥 이거 해갖고 태음살 뜯기면서 그런 거 같이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 풀어달라고 원래 점을 볼 때는 우리가 한 빙산의 일각을 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 점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시원하다 하는데 막상 시료를 하러 들어와 보면 예기치 못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거의 80% 이상은 짐작을 하고 왔었는데 한두 가지 정도 좀 더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조금 오늘 좀 신기했었고 저 사례자분은 어찌됐건 모든 의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신굿을 하면서 신벌전이나 태송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벌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을 받아야 될까 아닐까 그거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던 일, 그 다음 직업, 영업 이런 것들도 다 막히고 일신의 고난이 진 상태에서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도를 함으로써 저기 사례자분께서 좀 더 건강해지고 좀 좋아져서 이제 10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리를 잡아서 이사도 하고 그다음 직업도 열어가고 건강도 좀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 시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갖고 있는 기선이 있는데 그 기선대로만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에다 너무 많은 색깔과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영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사례자 이분이 원래 살아왔던 그 기선에 들어오는 살들만 좀 잘 풀어주면 또 열심히 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남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좀 열어주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봅니다. 헐.
있으면 몸이 가벼워요 지금. 신 받은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제가. 속은 거죠. 사기당한 거죠 속된 말로. 통신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잘못됐다는 거 알고서 태송식을 했는데 태송식조차도 또 제대로 잘못했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 남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조윤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때는 저절로 이게 절로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너무 진심으로 진실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한 점사? 저도 알지 못했던 거 말씀하시고 나니까 아 맞아 그랬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주신다는 거를 정말 제가 가슴 깊게 느껴져. 조윤희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답이 아니고 네. 너무 고마웠다고. 잠도 잘 자고 예. 또아리도 안 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또아리 틀고 잔다 그랬잖아요. 자꾸 눕는다 했잖아요. 네네. 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 잘 되셨다. 예.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전화 드린 거였어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